레티 후에시 부부는 하루 종일 깻잎 향기 속에 산다. 와, 이 깻잎, 이게 왜 깻잎과 틀리지? 향기가 틀려. 원래 이렇게 저녁 때 덮어져야 되는데. 이른 아침 깻잎밭으로 향하는 길. 레티후에 씨는 여유롭게 앉아 서리가 녹기를 기다릴 틈이 없다. 180평짜리 비닐하우스 12동이 레티 후에신의 깻잎밭 농장이다. 이거는 더다. 하수 들어갔다 나온 문 다 닫아줘야 돼요. 왜요? 찬바람 들어오면 이거 얼어. 그냥 얼어버려요. 싹 죽어요. 그러니까 금방 산 사이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바람 이렇게 열어놓고 한 5분 동안 하면 이거 씩 하면. 빤한 깻잎값에 인건비라도 줄이려면 그저 몸뚱이 하나로 때우는 것밖에 수가 없다.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매달리는 깻잎 농사. 베트남에서 시집 올 때는 한국 와서 이러고 살 줄 몰랐다. 한국에 가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드라마 보면 살림만 하고 산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제 꿈이에요. 드라마를 꿈꾸던 베트남 처녀는 이제 한국살이 8년차 농부의 아내가 됐다. 추워서 가스도 잘 안 나와요. 있는데 차가워서 안 나오네. 부탄가스가 얼어 불이 붙지 않는 겨울날 한 대서 먹는 밥이 좋을 리 없건만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밥을 먹으러 갈 시간이 없다. 식사를 여기서 하세요? 네. 집 가깝잖아. 가까우잖아. 15분 걸리는데 갔다가 오다가 30분이요. 일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반찬을 가져와서 먹고 이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는 거 더 낫지. 왔다 갔다 하면 일이 안 돼요. 나 여봐! 동생들도 불러. 동생들 불러 밥 먹게. 남자 바쁘고 있는데 저 혼자 게임 바쁘고 있는데. 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거 뭐, 어때요. 여자 남자가 있어, 이거, 진짜. 여자 남자가. 서로가 바쁠 때는 도와가면 살아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하는 것보다, 와이프 바쁘니까 남자도 밥 퍼먹어야지. 와이프 없으면 누가 퍼줘요, 이렇게 해야지. 에이, 창피야. 에이, 그래. 무골호인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도 헛웃음 한 번으로 넘겨버린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 많은 아내가 안쓰럽기 때문이다. 엄마 나랑 끝나고 있어. 그럼 내면 막 가서. 부마씨로 일을 돕는 동네 동생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이다.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요에도 몰라. 베트남어 육성입니다, 육성. 네. 같은 말이라도 막 음이 조금 움직여 들리면 말에 변형이 있어갖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 말로만 들어봤으니까 실제 말을 모르니까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 무리야, 무리. 뭐, 노력은 좀 해보셨고요. 노력? 응. 안 했죠. 못 하죠. 머리 아파갖고.
그 베트남어 발음은 힘들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또 평분하고 그걸 여러 가지 목소리 그 뭐지 허바닥 돌아가줘야 되는데 힘들어. 남의 말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8년 만에 거의 완벽하게 한국말을 하는 아내가 남편은 대견스럽다. 밥 한 술 들기 무섭게 다시 작업. 깻잎은 성장이 빠른 식물이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깻잎밭이 쑥대밭이 된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도 부부는 정작 얼굴 볼 시간이 없다. 아, 그럼 부부는 데이트 언제 하세요? 깻잎밭에서밖에 어디? 없어요. 깻잎밭에서 사랑은 이루어지는 데이트가. 왔다 갔다 만나야 돼. 그냥 하고 싶으면 뽀뽀 한번 하고 말아요. 데이트 같은 거 손잡고 밖에 나가는 노는 거는 없어요. 애들 때문에. 그리고 뭐 멀리서 와갖고 하는데 이게 뭐 쉬운 동산이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노동을 한 건데 몸을 떼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 그걸 따라주고 하니까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서운한 생각 안 해. 솔직히 그 신랑이 좋아요. 외국인이라서 막 뭐 무식하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네 일이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예를 들면 집에서 뭐 모든 일이 다 자기 혼자 몇 달을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서로 뭐든지 애들 뭐 간식 사주는 거 뭐 지금 금산 나가다가 치킨 그런 거 애들 사주고 싶어서 또 전화 와요 저한테. 내가 애들 치킨 좀 시켜줄까? 그런 거 생각도 하고 사요. 그래서 나도 인정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는 거 생각해주고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행복해요. 행복한 눈물이다. 농부의 퇴근 시간은 해 떨어져 날이 저무는 시간이다. 얘들아, 엄마 왔어. 엄마! 아, 야. 하지만 농부이자 딸린 애가 셋이나 되는 주부 레티후에 씨에게 집은 또 다른 일터다. 뭐 만들고 있었어? 뭐 만드? 물감으로. 오. 맨날 똑같아. 집에는 하루하루 깻잎처럼 자라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쌓인 설거지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다 치워야 저녁밥을 짓는다. 방학을 맞아 서울서 내려온 조카들까지 있어 더욱 북적이는 집. 엄마가 농사일로 바쁘니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노는데 익숙하다. 깻잎 농사는 물 주고 입다는 게 다가 아니다. 매일매일 수확한 깻잎은 그날 안에 포장해서 다음날 새벽같이 납품을 해야 한다. 레티후에 씨가 밀린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그날 수확한 깻잎을 포장한다. 남편은 대대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온 농부의 자식이다. 그는 향긋한 깻잎 냄새를 농사꾼 고생 냄새라고 말한다. 사먹는 사람은 이렇게 향이 좋다 하지만 농민들은 고생 땀이잖아요. 손 땀 흘려갖고 농사진 거 이렇게 고생하면 되지 뭐. 농민 입장에서는 깻잎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남들같이 뭐 그 많이 못 벌어도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좋은 거죠. 뭐 농사 사서도. 팔순의 시부모님은 여기저기 편찮은 데가 많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먹고 바로 토해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드셔보고 괜찮으면 드셔. 그럼 안 맞아 그냥 먹기 싫다고 몸이 먹기 싫다고 하면 그때 엄마 한 숟가락도 안, 더 이상도 안 먹어요. 왜냐면 먹으면 진짜 토하니까. 곰살굳게 말은 못 드려도 시부모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이다. 아내를 존중하고 위하는 남편의 품성이 다름 아닌 두 분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익힌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부모 처자 다 떠나고 여기로 올 때는 얼마나 보고 싶었어. 내가 얘기하면 화나지. 응? 여기 올 때는 그 보통 계약 정신이 여기 왔겠어. 그래 와서 여기 와서 어머니 아버지 따문하라서 나는 남은하는 사람 며느리 빈지 맞이해서 그래 내가 이상하거든. 다문화 사람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내 자식 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래 이게 며느리라는 것은 이건 하늘에 낸 거다. 잘해요.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뭐 그 손자들만 봐도 미워도 이쁘지. 손자들 보면 그렇잖아. 손자 이뻐하는 게 저 사랑하는 거예요. 또 딸이가 보면 이 제가 괜찮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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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눌러 나 귀리 잠에 하나. 이거 이 귀리. 야, 이거 내 거 찍는 거. 이게 많은 거야? 식당 말고 이거 빼고. 은규야 더 먹을래? 안 먹을래? 나영이 있는 엄마 내 거 많아. 얘 너 좀 더 줘. 세 명이서 복잡거리던 애들 밥상에 요즘은 다섯이 둘러앉는다.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 시집 조카들까지 더해서 요즘은 챙겨야 할 입이 더 늘었다. 나영 할래. 세 명이 놀 때도 복잡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섯 명이 당연히 더 복잡하지. 고단하기 짝이 없는 레티후에 씨의 하루. 하지만 노인들은 같이 하는 거는 종종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거다도 안 해요. 솔직히 요즘 젊은들 다 자유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다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거 필요하는지 그거 어떻게 받아주는지 그 중요한 거지. 뭐든지 다 양면 다 있어요. 테이프처럼 테이프 양면.